네, 우선 오늘 시장 키워드는 연기금, 그리고 금리, 가상화폐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이전에 좀, 많이 이제, 한 3%대 유지를 계속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1.75%를 넘는 은행 금리를 좀 찾아보는 게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좀 이제 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정부에서도 부담이 되는 그런 이제, 이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가상화폐가 좀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라는 이제, 투자처가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그 가상화폐로 또 운용을 하는 그런 좀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좀 이탈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좀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가 좀 불안하다, 그리고 시장이 좀 많이 내려올 것 같다라는 여러 번의 좀 경고를 드렸고 말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50%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 저번 달부터 지속적으로 빼놓으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수익 본 종목들을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겼을 거고, 그리고 손실을 보았던 종목들도 어느 정도 손실을 좀 많이 줄여놨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저희가 볼 때는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하루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뭐 주말을 제외한 이제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매일이 이렇게 시장이 돌아가고 자금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만 놓고 저희가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요, 전체적인 지금 전 세계 상황을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좀 흘러갈지를 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인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루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그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가지고 뭐 3개월, 6개월 꾸준하게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뭐 100%, 500% 크게 수익을 보는 그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가는 투자 방법이 굉장히 좋은 이제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숙지를 하고서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 꾸준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가 점차 제도권 안으로 좀 주류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요즘 시장 전반적인 이슈들을 좀 매일매일 종합적으로 체크해보고 판단해봐야 할것 같다는 부분 강조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업종 키워드는 5G하고, 네. 네, 그리고 배송, 인터넷 쇼핑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G 전장에 올라탄 삼성 전기하고 LG 이노텍, 그리고 역대급 실적에 전자 후광을 좀 벗는다는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아무래도 이번 연도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이 5G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잡지 말고 시장이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 잡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5G를 왜 이렇게 업종으로 가지고 왔냐면요. 이 5G가 지금 뭐 주파수 경매라든지 뭐, 이 장비 업체들의 굉장히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관 뭐 외인 투자자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5G 업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밀릴 때더 크게 밀리고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 저희가 보시면은 코로나 때 시장이 빠지고 나서 그 전에 전기차들이 굉장히 훈풍을 부다가 같이 빠지고 더 많이 빠졌다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5G도 지금 그런 시기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밀리면서 빠지더라도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다라는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G 같은 경우 시장이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더 많은 이제 하락을 좀볼 수가 있겠지만 그 추후에는 그 5G들이 더 크게 더큰 레벨업을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5G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단가를
관련주들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평균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지금 좀 매도를 해놓고서 나중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송이나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이 빠른 배송으로 이제 쿠팡을 잡겠다는 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당일 배송을 좀 지속적으로 좀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지속적으로 좀 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쿠팡에 대한 그런 좀 따라잡기가 이제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뭐 배송 관련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업종을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